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녹화하고 오늘 또 이제 녹화를 하게 되네요. 자, 일단 어제까지 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서버 GUI를 키면은 서버가 이렇게 대기 중이 되죠. 그다음에 GUI를 이제 켜주면은 GUI 클라이언트가 작동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일단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아직까지 그냥 첫 번째 메시지만 이렇게 뜨는 것이지 여기서 치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일단 1대1 채팅으로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1대1 채팅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할게 앞서가지고 그림판에다가 한번 그림을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예, 브러쉬를 해가지고 지금 클라이언트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고 가지고 이쪽이 지금 GUI 부분 뷰가 있죠. 가지고 이쪽이 백그라운드 서버 똑같이 써보고 봉사가 되나 이게? 그림판 안 써봐가지고요. 된다. 예. 이쪽이 보면은 이쪽이 이제 이거 아닌데. 예. 더럽습니다. 예. 어쨌든 이쪽이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 이쪽이 클라이언트죠. 어이씨. 이쪽이 클라이언트고, 저기 클라이언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뷰 단에서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 메시지 창이 있는데, 메시지 창에서 이제 메시지를 치면은 백그라운드를 이거 좀 점성해줘 이렇게 요청하겠죠?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또로로로 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 이거 좀 전해주면은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가 저기 이렇게 뷰 단에다가 올려주는 작업이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작업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일단 한번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라이 코딩, 예, 생 코딩이라 조금 감이 없지만, 자 일단은 클라이언트 GUI고요. 먼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예, 자 어디 한번 보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그뷰 액션 부분이죠. 가지고 자 클라이언트 잠시만요. 컴퓨터 들어가지고 조금만 이제 사용자가 보시기 편한 게 중간으로 올리고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도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샌드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 한번 해도록 하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메시지가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 이 메소드가 없다고 하죠? 서버 백그라운드. 아씨, 잘못 들어왔습니다. 서버 GUI에서 여기부터 할까요, 그냥? 자, 이 부분에서 자 서버 GUI 백그라운드고요. 자 GUI에서 이게 아닌데. 자 서버 백그라운드 서버가 있죠. 자 서버한테 서버야 이 메시지 좀 전송 좀 해주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럼 에러가 뜨겠죠? 자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메소드를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아웃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 아웃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면 아까처럼 똑같이 UTF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자 예외 처리만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외 처리해주면은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로 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뚜로로로 해가지고 요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를 지금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겠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받아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이슈란 게자 한번 이제 말을 하면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계속 들어야 돼요. 이제 서버가 계속 말하니깐요. 그러면은 while in이 널이 아닐 때 동안 해가지고 스트링 메시지를 뽑는데 메시지가 점 리드 UTF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가지고 이 메시지를 GUI에다가 이제 append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똑같이 메소드를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메시지 띄워듯이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서버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전부 다 일로 가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냥 한번 실행해 볼까요? 서버 GUI 실행해 주 서버 대중 떴죠? 아이씨, 단축키가 뭐거라 단축키 뭐거라. 예, 클라이언트 GUI 띄우고, 자, 서버에 메시지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뜨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뜨겠죠? 예,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while 문화는 계속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GUI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GUI에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요 클라이 그림 참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예, 클라이언트 GUI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쳐가지고, 자, 이제 나도 이제 말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백그라운드는 지금 계속 이제 while 문안에 있느라고 요거를 처리해줄 지금 여력이 지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 하는 거, 요 부분은, 요 리스닝 하는 부분은 스레드로 만들어져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어렵나요? 그냥 보시면 압니다. 예, 사실 뭐 책에 있는 소스들 다 따라 해가면서 어떻게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어차피 이거는 채팅방, 아니 PC방 하면서 또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번 되는구나 하고 간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일단은, 자, 일단 이제 액션 퍼포먼스죠. 그냥 주석 붙일게요. 말 치면 보내는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한테, 자, 이제 샌드 메시지를 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이거 계속. 자,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하면은 크리에이트 메소드 해서 out. write utf, utf 해줘서 메시지 to. 샌드 메시지가 있나요? 아,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버에서는 계속 서버 백그라운드에서도 또 들어줘야 되니까. 자, 이걸 또 서버 백그라운드가 들어주려면은 while in이 널이 아닐 때 동안, 이건 지금 실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동안에 메시지는 1.read utf 해서 append 메시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겠죠. 뭐야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험이에요, 지금 실험. 스트링 로컬 메시지 필드 메시지. 예, 한번 실험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라이브. 예, 날 코딩이어서. 실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버 키고 클라이언트 GUI 키고. 예, 서버 보면은 짠! 떴네요? 하지만 과연 될까요? 과연?
옷? 옷? 아. 이렇게 채팅이 되네요. 예. 하하하하하하. 예, 신기한 일입니다. 어. 자, 급작스럽지만, 1대1 채팅. 일단 이걸로 끝냅니다. 자. 아, 신기하네요. 예.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예. 자기 뭐, 구별해가지고 하고 싶다면은, 클라이언트 부분 있죠? 예.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처리해볼게요. 메시지를, 샌드 메시지를 할 때,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죠?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 메시지를 한번 해주고, 이제 GUI 부분에도, 메시지를 올릴 때, append,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서버 GUI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깔까봐 미리 하는 만. 예. 서버 이제 샌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대1, 자, 클라이언트 GUI, 서버 GUI 돌리고, 지금 말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서버가 말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채팅은 일단 구현이 되네요. 예,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1대1 채팅 이렇게 구현했고, 이제 다음번에 멀티 채팅을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하고 쉬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 정도만 합시다. 감사합니다.